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먼저 파스타면 있고요. 스파게티면. 이건 텐 클로브 갈릭. 마늘 10쪽 정도예요. 작은 것도 있고 해서 10쪽 정도 있고요. 텐 클로브 갈릭. 그 다음에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유 있고요. 소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파스타 삶을 물부터 얹어 보겠습니다. 이건 쿨워터, 찬물이에요. 오늘 드리서브 3인분 할 거니까.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1, 조금 더 많이 2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오일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자, 물 보일 끓여주세요. 물이 끓는 동안 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늘은 오늘은 맵지 않게 고춧가루 안 넣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늘은 이렇게 해서 편썰기 해주세요. 0.2cm 넓이로 이렇게 슬라이스.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너무 얇아도 안 되니까 이렇게 0.2cm 마늘을 살짝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편썰기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모 쪽으로 세운 다음 이렇게 편썰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0.02cm. 이렇게, 이렇게. 편으로 썰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와, 편썰기가 힘드네요. 마늘을 다 썰었으면 넥스트. 불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여기에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이에요. 마늘 처음에는 포도씨유로 할 거예요. 1, 2, 3, 4. 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자, 1미닛 해즈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을 가장자리에서 넣어주세요. 넣으시고요. 이렇게 기울이셔서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한쪽으로 팬을 기울이셔서 이렇게 마늘을 튀기듯이 해주세요. 전체를 다 하면 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기름을 기울이셔서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자, 이 정도 튀겨졌으면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여열해서 이렇게 더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시고요. 다 튀겨졌으면 여기에 기름에도 소금 간을 해주세요. 너무 많이 볶으면 안 되니까 기름에도
이건 소주, 소금이에요. 소금을 과대 4분의 1 티스푼 정도 기름에도 이렇게 기름과 마늘에 소금 간 해주시고요. 여기에 후춧가루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타니까요. 자, 이제 소스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늘은 더 이상 타지 않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뚜껑을 여시고요. 파스타면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위로 올리시고요.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1인분씩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넣고, 딱 넣고 시작 버리고요. 오늘 드리 썰고 3인분이니까 원. 3 이렇게 해서 샥 이렇게 해서 10미닛 보일 10미닛 오늘 볶을 거니까 10분 정도 삶아주세요. 보일 10미닛 10미닛 해즈 패스트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면을 가끔씩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10분간 삶아주시고요. 이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소스 팬 얹어주시고요. 이쪽은 불을 끄시고요. 턴 오프. 이제 소스 면을 갖다 놓고 건져서 이쪽 팬으로 옮겨주세요. 해 먹으면 국수 삶아 먹는 것보다 더 빨라요. 안 헹궈도 되니까요. 이렇게 다 건져놔 주시고요. 여기에 면에 소금간을 솔트 소금이에요. 하프 반 티스푼 정도 위에 넣어 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예요.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이건 파슬리 가루예요. 파슬리 가루도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이건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유를 1, 2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잘. 마늘이 너무 덜 볶이면 맛이 없으니까 마늘은 이렇게 알 노릇노릇하게 볶아줘야 제 맛이 나요. 그래서 면을 1미닛 1분 정도 볶아주세요. 1분 정도 볶았으면 이건 면수예요. 면수 한 국자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시고요. 고루 섞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턴 오프. 이렇게 해서 고루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또 드리 썰고 3인분이니까 이렇게 푹 불어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조금 더 넣으시고요. 갈릭 마늘이 여기에 많이 붙었어요.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위에는 이건 파르메산 치즈예요. 파르메산 치즈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파슬리 가루도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올리브유도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자, 알리오 올리오 다 됐습니다. 알리오 올리오 이슬레디.